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오늘 아침 페이지 2 정영진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예. 첫 번째 뉴스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예. 있습니다. 선언은 꽤 전에 한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선언이 꽤 오래된 게 아니라 공약이었죠. 공약. 공약. 네, 내가 대통령 되면 네. 이 사기꾼 같은 이거 기후 올라간다, 이거 온도 올라간다, 이거 공해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이게 다 사기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가. 네. 그래서 이거 탈퇴한다고 했는데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아, 이 마이크 폼페이오 진짜 어떻게 보니까 이 처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참 덩치는 근데 네. 옆에 딱 붙었어.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하게. 네. 성명을 통해서 네. 미국은 오늘 협약 규정에 따라서 유엔에 공식적으로 탈퇴 통보를 전달했다. 이제 절차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이제 협정문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파리 네. 협약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컨트롤 해보자. 근데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언젠가 읽으니까 지구상의 기후가 지금보다 2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뭐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요. 상당 부분이 다 맞아요. 죽는다는 거야. 네. 지금보다 2도 올라가면. 네네네. 근데 사실 산업화 전부터 이제 거의 2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야 된다. 우리 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고. 그리고 2030년까지 어쨌든 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여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탈퇴한다 이런 네. 건데 이 미국이 기후 협약 체결 당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위예요. 전 세계. 네, 세계 탄소 배출량이. 중국 다음이 있겠죠. 네, 중국이 당연히 1위고 그 다음에 3위가 인도예요. 근데 이제 2위 국가인 미국이 빠진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에 미국 사람들이 뭔가 움직였기 때문에 공약을 했지 않겠어요? 아, 미국 국민들 상당수가 또 여기에 그렇지. 동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미국 전역에 살아본 건 아니나 네. 미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해보고 뭐 뉴욕에서 3년 살아봤잖아요. 네. 근데 약간 동감이 가요. 왜냐하면 네. 중국 베이징 하면은 정프로 생각해보죠. 여기 뭐 차 타고 가다가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야. 아, 매연 때문에. 네. 네? 네. 그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 네. 인도 지금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정도예요. 네? 근데 유럽의 미국은... 소국들도 그런 나라들. 네, 근데 네. 제가 미국 뉴욕에 살면서 에어 폴루션 느껴본 적이 없어요. 뉴욕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네. 이게 대륙 국가이면서도 네. 이쪽에 다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서 그런지 내륙에 내가 뭐 공업 도시에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거 잘 못 느낀다고. 의사 결정의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뭐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땅덩어리 워낙 넓으니까 이 산계에 살잖아. 특히 중부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농업 지역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팜벨트 이런 데 뭐 공해?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미세먼지 특히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은 또 바닷바람 쫙쫙 불어오잖아. 네, 태평양 네. 오른쪽은 대서양에서.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서양 연안과 태평양 연안에서는 사실 이게 중국하고 인도의 어떤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가운데는 제가 잠깐 살았었잖아요. 네. 어때요? 거기 전혀 없어요. 거기는 또 미시간호다 이리호다 해가지고 거기 또 호수파라 엄청 세잖아. 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그 공업 중심의 어떤 개도국 이런 데들하고 느낌 자체가 뭐 느낌적으로 그렇겠죠.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2위 국가인 건 사실인데 네. 사실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한 거 아니에요? 제조업이라는 게 어쨌든 공해를 탄소 많이 나오겠죠. 예. 그만큼 한 세계화 연간에서 80년대 중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에 미국 제조업의 쇠락, 예를 들면 피츠버그의 철강이라든지 뭐 볼티모어의 화학이라든지 이런 류의 자동차의 네. 이런 게 다 쇠락했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가 무슨 기운이 무슨 뭐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런 거 따지냐.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핵심이 뭐냐면 제조업을 다시 살린다는데 기후 협약에 떡떡 해가지고 거기에 규제를 받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채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미국 기업들이 파리 협약 관련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2035년까지 연간으로 약 40만 개 일자리를 미국 내에서 잃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내요. 탈퇴해서 공약 좀 더 나오더라도 아니 아니 그 기후 협약을 제대로 지킬 때 부담을 해야 되잖아. 뭐 저감량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 비용을 이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파리 협약을 지키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지 보수적. 이게 트럼프 지지 쪽이잖아요. 네네. 보수 쪽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미국 사람들 좀 이따 두 번째 뉴스를 이제 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저학력 근로자 노동자 측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협약을 하는데 오늘이죠. 오늘 6일이죠. 네. 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베이징에 가는데 그 파리 협약의 성격이 돌이킬 수 불가역적인 이거 많이 들어본 거죠. 불가역적인 것이라는 네. 표현이 포함된 양국의 기후협약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명을 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뭐든지 사실 지금 미중 관계가 약간 봉합된다 그러지만 노선 자체는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만 빠진다는 네.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들과 가상 양자 대결 해보니까 네. 다 지는 걸로. 물론 이게 여론조사기 때문에 다 진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힐러리 클린턴한테 어떻게 보면 득표수에서는 지고 선거에서는 이겨버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선두주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지고 거기다가 카멜라 해리스 또 부티지지라고 최근에 좀 뜨고 있어요. 부티지지 시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뛰는데 숫자를 보면은 이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 네. 바이든한테는 39대 56, 17% 포인트 차고요. 워런 상원 의원한테는 40대 55, 15 포인트 차고요. 버니 샌더스한테는 41대 55, 14 포인트 차로 이 정도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양당 대결 구도라면 원사이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중위권을 저 차지하고 있는 부티지지 시장과는 41대 52. 여기도 11포인트 차이가 나죠.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한테는 42대 51. 여기는 9%. 그러니까 1, 2, 3, 4, 5등한테 그냥 순차적으로 보면은 뭐 17, 16, 15, 뭐 11 이런 식으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남성인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같은데 네. 여성으로 가보면은 64대 33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네. 여성 의원들 4명인가 왜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사실 예. 그게 레이시즘 이제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젠더 문제를 또 건드린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92대 5, 그러니까 92%의 민주당 지지자는 바이든을 찍고 트럼프한테는 5% 지지. 민주당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가 있긴 있네요. 그런데 네. 공화당 지지층 경우에는 여론조사할 때 나 공화당 지지입니다 해놓고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대 바이든 지지율에 대한 것은 17이었다. 상당히 또 네네. 많이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장에 있는 백인 고학력층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57대 41로 앞섰고 백인 저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백인 저학력층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57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39%로 규모 있게 앞서 있는 거죠. 요 부분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이 아닌 유권자 가운데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79%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16%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내년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내년 선거는 백인 그 저학력 노동자층이 과연 표심을 4년 전에 비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거냐 네. 유지할 거냐 약화시킬 거냐에 따라서 아마도 선거 구도가
판가름 나지 않겠냐. 지금 유색인종, 뭐 흑인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더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과연 전통적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백인 노동자층, 저항형 노동자층이 과연 지지를 철회하느냐, 지지를 네. 강화하느냐. 이것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뉴스. 미국, 독일 등 하여튼 글로벌 금리가 다시 뭐 올라가고 있습니까? 많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올라요. 2015년 네. 뭐 악몽이 지금 재현된다는 얘기가 2015년도에 네.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더 이상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드라기 총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독일 국채 수익률이 아주 그냥 세워버린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렇게 세워버렸습니까? 아, 세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아니 좋아요. 뭐, 좋잖아 뭐. 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렸잖아요 연준에서 네. 금리를 내리면서 성명문도 그렇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는 게 약간 꼬름했잖아. 아 이제 거의 끝났다. 아 점점 테이크 타임. 네. 좀 보자. 네네. 뭐 그런 뉘앙스가 나오자마자 금리를 내리자마자 이제 미국 금리도 이제 고쳐쓰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마이너스 대에 있는 금리들이 네.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부로요 프랑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권역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와요. 차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 2019년도 저점이 마이너스 0.5 바로 위에 그러니까 0.4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불과 몇 주 사이에 마이너스 0.1 고수준 거의 이제 플러스 권역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 정도 급하게 내려서 저 정도로 반등하는 것들을 채권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은 네. 야 이거 일 좀 나겠는데 이런 느낌적인 어떤 차트에 저런 게 네네네. 왜냐하면 저렇게 급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올라간다. 아. 주가라는 게 대부분 그런데 네. 채권 금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수급이 굉장히 단순해요. 아니, 주식만 하더라도 한 종목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투영이 돼 있는데 채권은 큰 기관 투자가들 뭐 이 몇몇이 이렇게 주도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주식시장에 비해서 또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타면 몇 수십만 개 종목들이 다 산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국채시장은 유력한 국채시장이 몇 개 없다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뭐 이런 데들만 이제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들어와서 트레이딩 하는 데니까 사실 이 공급과 수요가 쏠리는 데는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본 거죠. 네. 독일 국채 때문에 이 DLS 사태 때문에 지금도 홍역을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0.7까지 갔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네. 독일 국채 10년짜리가 마이너스 0.31이에요. 한 달 동안에 28BP가 떴어요. 한 달 동안에 28BP. 그러니까 보세요. 네. 0.31 플러스 28BP 얼마니까 0.59까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네. 0.6까지. 그 0.6 가면 거의 마이너스 100% 나게 돼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0.1이나 0.2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원금 회복이 되는 수준인데 네, 네. 0.31. 이게 꼭 그래. 바닥 탁 찍고 다 손에 나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상품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 너무 단기에 네, 승부 네, 보고 네, 네.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채도 0.31로 올라가고 하물며 말이죠. 네. 유럽에서 가장 마이너스 금리가 큰 나라가 어디냐면 스위스거든요. 스위스 10년 만기 국채가 마이너스 0.5예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35BP가 올랐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됐냐? 지금 어제 기준이 1.86인데 네. 33pp 올랐다고.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일본이 여기도 많이 올랐네. 9bp. 마이너스 0.14인데 네네. 한국이 말이죠. 무슨 한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한국이 상당히 많이 오른 나라입니다. 46bp. 한 달 동안에. 한 달 사이에? 네. 채권을 다 던진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니,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금리가. 네.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가격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이 오늘 그
마지막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네. 무역 해빙의 글로벌 금리 급등세 2015년 발작 냄새가 난다. 이게 물론 이제 어떤 금융회사의 트레이더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목을 뽑은 건데 사실 이제 금리 시장에 이 종사하는 트레이더나 브로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말을 좀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한번 모멘텀 맞으면 우리는 금리가 그냥 매일 매년 매월 내려가는 국면만 정프로도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만 해도 금리 급등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금리가 이제 급등할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에서 탈출해서 무위험 자산 안전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된 역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금리 지금 심상치 않다는 뉴스까지 네. 전해드렸고요. 저는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 RCEP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